벼감 남사고 예언서 정각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각가, 깨끗한 깨달음의 노래, 불각 정신 원무심, 아니 깨닫냐, 깨끗한 신은 원망도 없는 마음이다. 환해 금시 심화일, 돌아온 이제의 때다. 마음이 화하는 날이다. 천설 도덕 망실세, 하늘의 말씀, 길, 덕, 모두 잊어버린 세상에, 동서도교 회선경, 동서의 길을 가르치는 모임, 신선의 지경이다. 말세 고렴 유불선, 말세에 빠지고 물든 선비 불자 선도님들, 무도 문장 무용세, 없다. 길에는 문장이 없이 쓰는 세상이다. 맹자 독서 칭사자, 공맹의 글을 읽고 일컫는 선비 아들이라. 공맹 시서를 풀이해 나왔습니다. 공맹 시서에 담긴 뜻을 바르게 풀어 나왔으니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견불 각 무용인 보고도 아니 깨달음은 없는 쓰임의 사람이다. 아미타 불도 중임 언덕에 두루 험난한 부처의 길을 중에게 맡긴다. 이 아리랑 동산의 역사는 불교도가 나서서 이 역사를 펼칠 것입니다. 이 불교도가 큰 역사를 맡아서 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중은 곧 성불입니다. 말세 고렴 실진도 말세에 빠지고 물들고 잃는 참 길을 염불 다송 무용일 부처를 생각하고 많이 외워도 쓸모없는 날이다. 미륵 출세 하인가? 미륵 출세를 어찌 사람이 깨달을 것인가? 하상 공지 도덕경, 물이 오른 위로 공평이 가는 길 덕의 글, 이단 주장 장망조, 다르다 하여 이단이라 주창하는 것은 장수의 망조이다. 자칭 선도 주문자, 스스로 칭하길 선도라 하며 비리는 그러내는 사람은 시지불지 한탄, 때에 이르러서도 못 알고 한탄하게 된다. 서학입도 찬미인, 서학입도 찬미의 사람, 해내 동학수도인, 바다 내의 동학을 지키는 도인, 구염실도 무용인, 옛 것에 물들어 잊은 길, 없는 쓰임의 사람이다. 지지 염엽 동학 동서학, 목자 지탱한다, 목자 지탱한다, 목자가 세상의 민초를 동서를 가르친다. 부지정 토하수생, 아니냐, 알미. 바른 길의 사람이 옳게 닦아 나옵니다. 재생 소식 춘풍내, 다시 산은 꺼졌다. 스스로의 마음 봄 바람으로 온다. 재림 팔만 경례 극락설, 38선을 만의 글 안에 다하는 낙원의 말씀이다. 팔만 대장경은 제목에서와 같이 38선 아리랑 동산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많은 부분을 풀이해 놨으니 이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1제 도덕경 38선 10승 하나를 실는 길 덕의 글이다. 하상공 장생불사 삼수는 오른 위로
한 가지 긴 생, 아니 죽음이다. 영생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사이 복, 생일 기도덕, 죽으니가 돌아와 사는 한 기운의 길큰 덕이다. 상제 예언 선진경, 위임금 예언의 말씀에 성스러운 참글이다. 생사 길이 명언판, 생사가 그 깨달음의 밝은 말씀으로 판단된다. 무성 무취 별무반 별무맛 없는 소리 없는 냄새 다른 없는 맛이다. 대자 대비 박의 만물 큰 사랑으로 큰 슬픔을 어루만져 사랑하는 만의 소 부지런히 심쓴다. 석가모니 열애를 해석해 보면은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못하게 막음에 소름수리 비궁이 같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뜻을 풀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인 생명 규우주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한 우주이다. 유지선과 갑지합 있는 지혜 먼저 깨달아 합해가는 합이다. 인인 환본 도덕 설립 사람이 돌아온 제리만 근본으로 길을 이루는 큰 덕의 설립이다. 공맹사자 좌정관천 빈 곳의 마지선비 아들 자리 우물을 보는 하늘이다. 염불 중임 부염진세 생각을 부처에게 중 맡기니 안이 물드는 티끌 세상이라. 연장담 각신 생사 이 같은 말 장수의 말씀에 각각의 사람 말이 생사이다. 종도 부지 허송 세월 한탄 쫓는 길 아니 알면 허송 세월의 한탄이라. 해외 신천 선정인 삼수의 어미의 사람은 밖의 믿음의 하늘을 먼저 정한 사람이다. 예수이다. 유아 독전 신처님, 오직 나 홀로 높으신 믿음의 하늘이 맡기십니다. 강대 복불수, 크게 내린 복 아니 받으면, 아방동도 주문자, 나의 나라 동쪽 길을 기울한 그롤의 사람, 무문도통 주창자, 없는 그롤의 길로 통하는 주의 노래, 생사지리 불각의 생사로 가는 이치를 아니 깨달음이다. 나의 화살을 근본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의 진리인 우주의 무한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가 아닌 것이죠.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불지의 원무용 아니냐 알문 풀어 온통함 없이 쓴다. 도도 교고 독주장 길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홀로 주의 별풍이다. 신앙혁명 불지 사람 말씀을 우러름은 혁명이 아닌 말입니다. 하불각 이 난세상 어찌 아니 깨닫고 이 난세를 살 것인가? 천강대도 차시대 하늘이 내리는 큰 길에 이르는 시대다. 조도 합일 해원지 쫓는 길을 합이라는 원통함을 해결함을 안다. 천장 지비 십승지 하늘이 감춰
땅에 숨긴 십승지, 출사 입생 궁울촌, 죽음이 나가고 생이 들어오는 궁울의 마을이다. 종도 선경 자도, 도설천의 씨앗, 신선의 지경 자도. 이 자도의 뜻은 남북이 지금 갈라져, 38 휴전선으로 해서 갈라져 있는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은 자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38의 아리랑 동산 부지는 남북한의 토지를 반씩 이 위임을 받아서 취해복권적으로 지정하여 설립되는 곳이기에 바로 자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자도를 설립해야 한반도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시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일 연구 금불가, 나날이 연구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욕지 궁궁을 쳐, 알기를 바라는 궁궁을의 곳, 지제 금구 목토변, 외짝이 있다. 금비둘기 목자, 토끼띠 출생의 가변에 있다. 토끼띠를 하고, 목자는 이 토끼띠의 생년월일을 하고, 이제 그 휴전선 그 경계, 가변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경신 금구 사구리, 경신 2010년도에 49세에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하늘에다가 UFO가 말세 성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상투머리에 말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38선이 여기 있고 이렇게 봉서로 길게 이어져 있다. 이 말세 성군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이 닮게 이렇게 하늘에 UFO 수백 대가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역사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을 목토 38이 갑옷의 새 목자 토끼 38선을 깨닫는다. 이 38선에 감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승일패 종횡의 일승일패의 종횡의 나의 화살,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구지간 십승처, 사구 전으로 가는 사이 십승처, 욕지 금구 목토리, 알고자 함이 금 비둘기 목자의 토끼를 깨닫는다. 목자의 토끼는 토끼띠의 생년월일을 하고 낳은 생이고, 여기도 활이 있는데,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을 가지고 오며 비파가 있습니다. 아리랑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추배도 예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새요 유행 심각냐, 세상의 노래 아리랑, 유행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라. 아리랑의 뜻은 이 아자는 나아자입니다. 넓게는 인류를 뜻하는 것이죠. 리자는 깨달을 리자로서 이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치이자죠. 우리가 이과, 과학을 뜻할 때 이과하고 얘기하죠. 이자를 이 과학의 이자를 이치자를 씁니다. 이 랑자는 밝을 랑자입니다. 이 우리가 과학기술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니 그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밝을 랑자를 쓰는 것입니다. 아리랑의 뜻은 바로 이렇게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을시구 하리, 을과 화살 입구자 어찌 깨닫는가? 바로 우주의 무한의 심볼,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화자 좋으시고 화기에 심쓰는 사람이 비롯하는 새 을과 화살 입구자 절시구 하의
절 표시와 화살 입구가 사람이 오른 솔잎의 날의 뜻이다. 절 입구, 절 표시는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이고, 화살 입구자는 이 삼각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이 두개 겹쳐지면 육각이 되겠죠. 육각별이 됩니다. 다윗의 별과 불교의 만자가 결합된 것이 이게 우주의 그 이치, 우주의 무한성의 이치를 다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것이 근본된 도용의 뜻입니다. 일중 유조월 중옥수 날의 가운데 있는 새 달로 가운데 간다. 임금은 판문점의 짐승이다. 날의 가운데 있는 새는 바로 이 무한의 심볼 이것을 이 도용을 뜻하는 것이고 예. 새가 이제 달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달로 바뀐다 가운데가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임금이 판문점의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주 격암남사구연서에서 소두무죽이 나오는데 이 소두무죽의 그 뜻은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예언 예. 그림예언에 나오는 이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는 이 뱀처럼 꼬인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두무죽은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십을 한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륵불, 재림예수, 정도령, 자하도인, 말세성군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서 펼치는 역사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두무조로 오신 분이 이 삼보리 삼보리를 끄는데 이 삼보리는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목삼보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즉, 이 삼보리는 불교들을 끈다는 뜻입니다. 불교들을 끌어서 끌고 38선에 이제 구원의 방주 용화세계 반야 용선을 설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겹쳐진 달목걸이를 하고 오는데 이 겹쳐진 달목걸이의 뜻은 바로 이 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용을 하고 오시는 분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니까 이분을 쫓아 따라 역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토상 합진인 어찌 짐승이냐? 비둘기 토끼가 서로 합한 참 사람이기에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평화로 오는 사람이고 토끼는 토끼띠에 출생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끼의 해에 출생한 사람이 평화를 주창하고 이제 이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세인 고대 정도령, 세인들이 고대하는 정도령, 이 정도령을 풀어보면, 나라 정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당류자, 큰대자, 고릅자, 삼팔은 유대의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령의 뜻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한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을 펼치실까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의 말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역사를 펼칠 장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이 역사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바로 하늘에서 감춰 놓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초평도인데 초평도는 이렇게 술잔처럼 생겼습니다. 찻잔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성배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펼치게 될 겁니다.
이 초평들은 제린 예수님이 깃들 성배입니다. 이를 밝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의 사형 불가. 어찌 뜻의 일이 영생임을 아니 깨닫는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치는 이 역사는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로서 이 생명록에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세상에 다시 나지 못합니다. 이 역사는 두번 죽는 역사로서 이 심판, 최후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반드시 따라 이르러야지만이 새 하늘, 새 땅의 세상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